라면 진짜 좋아해요. 진짜 라면 사람, 라면 person. 덮밥.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쌀국수 진짜 좋아해요. 햄버거 진짜 맛있어요. 빨리 말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싸요. 너무 싸. 그냥 먹방 같은데. 솔직히 이번에 브이로그는 어떻게 찍는지 아직 그런 컨셉 없는데, 근데 제가 그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네. 가면서 내가 스토리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네. 넘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언제, 뭐야, 루카스 이제 운전할 수 있네? 그치? 아, 저는 솔직히 작년에, 아, 작년? 재작년? 재작년 때 운전면허 땄어요. 네.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저 어제 2시? 2시, 3시?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5시, 5시. 5시 잤어요. 생각 좀 많아요. 생각도 많았어. 네. 그래서 잠이 못 잤어요. 이제 진짜 이거 너무 다른 거는 이제 혼자 하니까 생각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더 열심히, 더 그런 생각?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팬들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 약간 예를 들어 어제도, 아, 팬들이 진짜 앨범 사는 거 알아? 약간 이런 자세하게 옛날에 생각했던 거, 옛날에 생각 없었던 옛날에 몰랐던 거를 알게 됐어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됐다. 도착. 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우리 앞에 편의점 갑시다. 가서 라면 하나 먹자. 얘기하면서. 좋은 것 같아 기분. 무슨 라면? 오케이. 우리 신나는 거죠? 네. 자, 한금 오면 이거 하나 세트예요. 봐봐요. 소세지, 라면, 계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러면. 뭐 어떤 건 눌러야 돼? 물 추가. 보통 라면. 보통 라면. 와, 나라 이렇게 넣으면 그럼 물 나와요. 짜잔. 오. 아, 최고. 맛있다. 라면 진짜. 저는 솔직히 라면 진짜 좋아해요. 원래 김치 사는데, 아, 그냥 귀찮아서 안 샀어요. 원래 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먹방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먹방. 저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어, 방금 라면 맛있게 먹었다. 어, 앞에 강아지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한국 왔을 때 자주 왔던 길인데, 솔직히 지금까지도 저 항상 여기 와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여기 만나요. 그리고 저 산책해요. 산책. 네. 여기 진짜 예뻐요, 여기. 저쪽. 원래 홍콩 이런 뷰 없어요. 홍콩은 이거 너무 다 빌딩이라서 잘 안 보여. 이렇게 멀리. 여기 공기도 좋아. 오 마이 갓, 사고 있네. 앞에? 어. 사고했다. 그래서 막힌 거예요. 천천히 양보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가는 곳은 저한테 되게 추억 많았었어요. 네. 옛날에 진짜 자주 갔었어요. 저기인가? 코리안 포크. 포크. 와, 갈비살. 에? 목갈비. 어? 목살 갈비. 그러면 이거 2인분. 이거? 6회. 네, 6회. 네, 육사시미 하나 드리고요. 네. 네. 김치찜 하나 주세요. 갈비탕 하나 더 주세요. 인디아나 갈비탕 하나. 여러분, 와, 맛있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지? 열무김치. 예스. 오. 다음에 블로그 더 재밌게 찍을게요. 근데 오늘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라면도 먹고 네. 운전하면서 방송국까지 왔는데 원래 밖에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비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고기 빨리 드세요. 오케이. 소고기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빨리 먹어, 빨리 드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달라요. 그냥 먹방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만약에 한국 오면 여행 놀러 오면 이거 꼭 먹어봐세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리점소 배. 이거 배예요. 배. 그리고 소고기랑 같이 섞어서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건강하게 먹어야 돼요. 아, 뜨거. 홍콩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그거 약간 덮밥. 그 닭고기, 돼지고기, 차시우 덮밥 이런 거 다 섞어서
네 개 있는데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쌀국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쌀국수 진짜 좋아해요. 저는 국수는 평생 국수만 먹어도 살 수 있다. 생각보다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에서 햄버거 진짜 맛있어요. 네, 그 수제 버거 약간 진짜 만든 직접 만든 거. 진짜 맛있어요. 가로수께 하나 있는데 똥냠도 맛있어요. 똥냠은 진짜 좋아. 아, 똥냠은 진짜 맛있어. 똥냠은 진짜 맛있어. 우리 엄마는 똥냠은 진짜 잘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약. 작년에 우리 가족 한국 왔을 때 저도 부모님 가족을 거기 데려갔었어요.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여기 제일 예뻐요. 네, 여기는 여기 보여. 여기 이번에 더 제대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왜냐면 저때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밤 너무 새가지고 그냥 진짜 딱 30초 보고 그냥 바로 찾았어. 이거는 오자차? 오미자차. 솔직히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켰어요. 와, 뭐야? 오미, 뭐, 한 번, 너무 쓰다. 진짜? 너무 써. 너무 써? 응. 너무 써요. 너무 써. 그냥 레몬 아니야, 레몬? 맛있다. 너무 시다. 진짜. 뭐예요, 이거? 저는 야리 달다. 저 뭐 크랩이 그런 이름 줄 알았는데. 타지장. 왜? 어떤 맛이에요? 어떤 맛? 레몬 같은 맛. 다 똑같아. 이거 있는데 이거 만약에 쓴맛 나오면 스트레스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써면 영양 불량. 근데 너무 달다. 간 안 좋아요. 간. 근데 너무 짜다. 그러면 너무 추워요. 원래 차게 많이 먹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 잘. 가이드 같아, 가이드. 왜? 이거 괜찮은데? 이거 훨씬 더 괜찮아. 이거 한번 드실래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 블로그 거의 곧 끝나요. 네.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저는 친구랑 갔던 데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일하는 데이고 세 번째는 가족 뭐 오늘 프리스타일 같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큰 약간 시작하는 느낌. 이번에 이제 진짜 시작해야 되니까요. 이번에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앨범, 음악도, 춤도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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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